세 번째 섹션이죠. 어드밴스드 타입 19.3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타입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 연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타입 킬로미터즈 I equal I32. 이거는 그냥 시나님이에요. 엘리어 타입 엘리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I32란 말과 킬로미터즈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내가 쓰는 내 이 파일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I32 혹은 kilometers 같이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뭔가 긴 것들, 길게 뭘 표현해야 될 것들, 이걸 짧게 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보시면은 박스는 박스인데 뭐 다이나믹 펑션에다 샌드에다 스테이틱에다가 뭐 줄줄이 길게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뭐 sunk면 sunk out. 이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단어든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아스를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말과 여기 있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타입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냥 sunk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엘리아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엘리아스예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리졸트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많이 썼는데, 리졸트 같은 경우 여기 에러, 특히 에러 부분이죠. 에러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의 IO의 에러입니다. 또 리졸트는 스탠다드의 리졸트의 리졸트이고, 그죠? 여기 들어있는 곳이 좀 달라요. 리졸트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에러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엘리아스를 만들어서 빼는 경우, 그럼 이 리절트에 그냥 T만 남겨놓는 겁니다. U size. 그리고 이것도 T만 남아있는 거예요. T만 남겨놓고 에러는 빼더라도 이게 요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굳이 또 뭐 타입 엘리아스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다 먹히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벌 타입도 있습니다. 네벌 타입은 뭔가 리턴하는 값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어디선가 공부는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니까 요겁니다. 리턴 값이 없는 겁니다. 리턴 값이 없는 것은 모든 타입과 같은 타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넘버를 리턴하고 이 경우 오케이, 이 경우에는 컨티뉴에서 다시 처음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리턴 타입은 U32란 말이죠. 그죠? U32면은 얘가 U32를 만족하는데 얘도 U32를 만족하느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것은 리턴하는 어떤 것과도 같은 타입이란 말이죠. 그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5이고 헬로고 하나는 인티저고 하나는 스트링이죠. 그죠? 그러면은 안 되죠. 왜냐니까 이 let이라고 하는 guess는 하나의 타입이 지정돼야 되는데 그 타입이 인티즈가 돼야 될지 헬로가 돼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패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닉도 이것도 never return 타입이니까 리턴 되지 않는 거예요. 리턴 되지 않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밸류와 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밸류는 결국 이 T 타입이 되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dynamically sized types and size trait, sized trait, sized trait. 모든 트레이트는 다 sized trait를 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사이즈가 지정돼 있는, 크기가 결정돼 있는 어떤 트레이트나 타입에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니까 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 안 되느냐니까 str을 우리가 쓰지 않고 항상 str 앞에 레퍼런스를 붙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만 썼지 이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메모리 공간에 여기 S1인 경우에 차지할 공간과 S2일 경우 차지할 공간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글자 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데이터 타입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의 타입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STR이라고 하는 타입은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타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STR 타입은 없습니다. 이런 타입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STR이라는 타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타입이에요. 그죠? 이런 타입을 이제 variable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래서 레퍼런스 str 씁니다. 레퍼런스 str을 쓰게 되면은 이 문자 열이 시작하는 곳의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그리고 이 문자 열의 길이, 그죠? 이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두 칸이었잖아요. 두 칸. 일반 포인터는 칸이 하나였고, 그리고 여기 left str은 칸이 두 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크기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타입이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크기에 결정되어 있는 타입은 좀 모두 예외 없이 size the trait를 implement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적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적더라도 컴파일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경우는 어쩌다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할 텐데, 이게 바로 다이나믹한 사이즈가 규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바로 이렇게 T로 레퍼런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퍼런스해야겠죠. 그 내용입니다.